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물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색상으로 꾸며봤고요. 물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달, 수달, 바다 표범 부르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로 부르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엎드려 있는 모습이 되고요. 약간 뭐 방석 같은 걸 받쳐 놓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해 놓으시면 더 귀여운 모양으로 묘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재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물개는 라이트 아조르 색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서 라이트 아조르로 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단별로 각각 다른 색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원래 필요한 색상을 소개해 드리면 라이트 아조르 색상으로 지금 4mm로 했고요. 4mm 110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 끝에 들어가는 이제 한 개씩 필요해서 3mm 두 개 들어가고요. 눈에 사용되실 라운드 제트 4mm 두 개, 그 다음에 코는 인디언 레드 세틴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일 밑에는 오구를 시작합니다. 오구는 크리스탈을 5개 끼워서 다섯 번째 것으로 교차한 것을 오구라고 합니다. 즉 크리스탈이 5개 들어갔다는 뜻이죠. 예, 먼저 5개를 끼워주세요. 다섯 개를 끼워서 다섯 번째 것으로 교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 한 단 채워서 올라갈 겁니다. 자, 처음에 끼우실 때는 항상 두 줄을 모아서 가운데로 모티브가 오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섯 개 모였죠? 이게 오구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기둥을 세워서 자,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4구로 기둥을 세우겠어요. 즉 4구는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하나 통과되어 있죠. 3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자, 크리스탈을 3개를 한쪽에 새로 넣어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해 주세요. 모양 보죠? 지금 5구 한 거 위쪽으로 4구를 하나 만들었죠?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바닥에 한 5구 쪽에 있는 낚싯줄을 5구 쪽으로 이렇게 하나 통과해 주세요. 옆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네, 안쪽에 있는 것을 하나 옆으로 한 칸 이동하시고 반대쪽에 있는 낚싯줄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새로 두 개를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새로 두 개를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예, 다시 바닥 쪽에 있는 낚싯줄은 바닥 쪽으로 한 칸 이동해 주시고 반대쪽에 역시 새로 두 개 넣기를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에 두 개를 넣어서 교차를 해 주세요. 지금 같은 색상으로 해야 되는데 구별이 잘 되시라고 일부러 다른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 주세요. 옆으로 한 칸 이동하시고 반대쪽에 두 개 넣어서 교차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한 바퀴 거의 돌았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오셨죠? 자, 여기 보시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지금 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을 때는 마지막 단 처리는 옆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한 칸을 이동하신 후에 옆으로 한 칸을 이동하신 후에 다시 위로 한 칸을 올라가 주세요. 즉, 맨 처음에 돌릴 때 넣었던 그쪽 크리스탈 올라가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 주십니다. 그리고 자, 새로
하나를 넣어서 교차합니다. 예, 하나 넣고 통과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 사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넓게 모양을 가기 위해서 사구로는 계속 똑같은 크기로 올라가니까 넓게 가기 위해서 5구로 가겠습니다. 5구는 크리스탈 5개를 넣고 다섯 번째에서 교차한 걸 말씀드렸죠. 예, 지금 이미 하나에 통과되어 있으니까 새로 4개를 넣겠습니다. 새로 4개를 넣고 네 번째 것으로 교차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 바퀴를 다시 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만들어주신 그 4구 두 번째 단으로 통과를 해주세요. 옆으로 통과를 해주시고 이제 두개 통과되어 있으니까 세 개를 넣으시면 되겠죠? 크리스탈 세 개를 넣어주세요. 반대쪽에 크리스탈 세 개를 넣고 세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3개를 넣고 세 번째 것으로 교차. 자, 이제 한 바퀴 돌 때까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한칸 이동하시고 반대쪽에 세개 넣어서 교차하는 방식이죠. 다시 옆으로 한칸 이동. 그리고 반대쪽에 세개 넣어서 교차.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돌았거든요. 지금 보실까요? 한번. 자, 이렇게 해서 5구를 또한 바퀴 돌았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단이 남았죠? 예, 단의 마무리는 항상 옆으로 한칸 이동한 후에 위로 한칸또 올라가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옆에 한칸 지나가시고 다시 위로 한칸 올라가 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셨죠? 예. 반대쪽에 이번에는 자, 크리스탈이 지금 3개 통과되어 있으니까 반대쪽에 새로 2개를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한 바퀴 돌리셨고 그다음에 4구로 한단 쌓으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은 지금 5구로 쌓은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쌓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6구로 갈 겁니다. 자, 6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크리스탈 3개 모인 거 보이시죠? 예, 3개 모인 거 쪽으로 옆으로 한칸 이동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동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 모아 보시면 크리스탈 3개가 모여서 Y자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Y자 모양을 그리는 곳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6구를 할 거예요. 자, 6구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4개 새로 넣으십시오. 4개 새로 넣으시고 네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예, 다시 지금 옆으로 이동하시는데 예, 6구를 하실 때는 Y자 모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두 칸을 옮기셔야 돼요. 옆으로 두 칸을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옆으로 두 칸 Y자 모양으로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세 개를 넣어주세요. 반대쪽에 세 개를 넣어주시고, 세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한 바퀴 다돌 때까지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옆으로 두칸 움직이시고, 반대쪽에 세개 넣는 거죠. 자, 옆으로 두 칸. 움직이시고, 반대쪽에 세개 넣는 것을 한 바퀴 완성해주세요. 한 바퀴 돌려주세요. 세개 넣어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했죠? 예, 지금 옆으로 두칸 지나서 반대쪽에 세개 넣어서 교차하는 방식으로 쭉 돌아왔어요.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단의 마무리는 역시 늘 하던 대로 옆으로 움직여 주신 다음에 지금 두 칸씩 왔었죠? 옆으로 두 칸을 가주시고 다시 위로 한 칸을 올라가 주세요. 항상 단의 마무리는 다시 위로 한 칸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위로 한 칸을 올라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두 개를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6구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보시면 4, 9, 5, 9, 6구로 돌았죠? 이제 다시 모양을 오므라들게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5구로 가면 다시 줄어들겠죠? 6구에서. 자, 역시 Y자 모양으로 갑니다. 옆에 Y자 모양으로 한칸 이동하시고. 5구 할 거니까 이번에는 3개를 넣어주시겠어요? 반대쪽에 3개를 넣어주세요. 반대쪽에 세 개를 넣으셔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6구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인데 한 개씩 덜 넣으면 되겠죠? 옆으로 두칸 이동하시고 옆으로 두칸 이동하시고 반대쪽에 두개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 단을 마저 해주세요. 두칸 이동하시고 세로 두개 넣어서 두 번째 것을 교차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예, 지금 계속 옆으로 두개 지나가시고 세로 두개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왔죠. 예, 단의 마지막까지 오셨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동해주시고 옆으로 두개 가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할 때는 항상 위로 또한칸 올라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위로 한칸 올라가 주세요. 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세로 하나 넣어서 교차해 주세요. 세로 하나 넣어서 교차하면 마지막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보면은 지금 맨 처음에 다섯 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네 개짜리, 그다음에 다섯 개짜리, 여섯 개짜리, 그리고 다시 다섯 개짜리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것이 지금 이 물개의 몸까지 됐어요. 자, 몸 꼬리 부분 빼고 몸 부분이죠. 자, 여기서 머리 부분 들어갈 겁니다. 머리는 지금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놓으면 눈 들어갈 때 어디 들어왔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한 가지 색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눈은, 눈 가기 전에 얼굴 아랫부분 5구로 갑니다. 5구. 즉, 하나 통과했으니까 세로 4개 넣어서 네 번째 것에서 교차합니다.
자, 그다음에 옆으로 한칸 이동하겠죠? 자, 지금 이제 계속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요령은 대충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옆으로 한칸 이동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낚싯줄에 두 개의 크리스탈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세로 세 개를 넣으면 되겠죠? 반대쪽에 세로 세 개를 넣어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예, 같은 식으로 반복해 주세요. 한칸 옆으로 이동하시고, 반대쪽에 세개 넣어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 한칸 이동하시고, 다시 세개 넣어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칸 이동하시고, 세개 넣어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한칸 이동. 자, 세개 넣어서 세 번째 것으로 교차하면 지금 거의 다 왔죠? 자, 세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이렇게 오셨으면, 자, 단의 마무리는 역시 옆으로 한칸 이동하시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셔야죠. 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올라오셨으면, 다시 반대쪽에 낚싯줄 두개 넣으시고, 크리스탈 두개 넣으시고,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이렇게 교차되었으면 이제 얼굴의 아랫부분이 완성되었고요. 눈을 할 차례입니다. 눈 역시 옥으로 돌아갈 건데요. 자, 지금 옥으로 하면서 오므라들기 하기 위해서 옆으로 한칸 먼저 이동을 해주세요. Y자 모양에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Y자 모양, 크리스탈 3개가 모여있는 Y 모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눈으로 사용될 크리스탈 한 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크리스탈을 두개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그럼 옆으로 다시 두 칸을 이동해 주세요. Y자 모양으로 두 칸을 이동하시고, 이번에는 얼굴 색상 하나 넣으시고, 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눈으로 교차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눈이 두 개가 들어갔죠? 예, 나머지는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두칸 이동하시고, 세로 두개 넣어서 교차하는 방식이죠? 자, 옆으로 두칸 이동하시고, 세로 두개 넣어서 두 번째 것으로 교차합니다. 자, 다시 옆으로 두개 이동하시고, 세로 두개 넣어서 교차하면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죠, 이제? 자, 두 번째 것으로 교차. 자, 이렇게 오셨으면 단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두칸 이동하신 다음에 마무리 때는 한칸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한칸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이번에 눈이 되겠네요. 눈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고, 자, 여기서 세로 크리스탈 한개 넣어서 교차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코가 없죠? 예, 코를 넣어줄 거예요. 코는 그냥 채워 넣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 낚싯줄을 돌리면서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일단 지금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를 한 바퀴 감아주셔야 되거든요. 한 바퀴 감아주시면서 낚싯줄을 한 바퀴 감아주시면서 이 자리에 눈을 넣어주세요. 자, 옆으로 지금 이쪽을 한칸 통과해 왔죠? 그리고 네, 코를 네, 빨간색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당겨지지 않아서 이런데 이제 자, 이걸 옆으로 당기시면 되거든요. 자, 코 들어갔죠? 자, 다시 뒤로 돌리고 다시 하나 이동합니다. 다시 한칸 이동합니다. 뒤에 쪽에 나머지 한 줄도 반대쪽으로 넣어서 두 개가 서로 교차하게 해서 머리 뒤쪽에서 교차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잡아당겨 주세요. 힘껏. 자, 팽팽하게 잘 잡아당기시면 코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 안으로 쏙 밀려 들어가면서 코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지금 머리 완성됐고요. 만약에 줄이 짧으시면 여기서 묶어서 마무리를 하시고 줄이 여유가 있으시면 내려와서 여기다 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줄을 따라서 지금 손 만드는 자리로 들어올게요. 자, 손은 얼굴을 중심으로 가운데서 보셨을 때 가운데 오각형의 양쪽에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쪽으로 따라서 줄을 이동해서 내려오세요. 줄은 꼭 어떤 줄로 내려오신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한 칸씩 이동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죠? 앞으로 한 칸씩 차근차근 내려서 손자리로 와주세요. 자, 지금 손자리로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게 되든지 이쪽으로 나오게 되든지 제가 지금 손 모양으로 왔죠? 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통과해서 눈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죠? 예, 뭐 이쪽으로 돌아오셔도 되고 이쪽으로 돌아오셔도 좋고. 자, 일단 여기 보면은 가운데 오각형의 V자 바깥쪽에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바깥쪽에서 나오게 낚싯줄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새로 크리스탈을 넣습니다. 크리스탈을 우선 4mm를 3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손끝에 들어간다는 3mm 있었죠? 3mm 넣어주시고, 다시 4mm 넣어주세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니까. 자, 맨 처음에 넣으셨을 때두 번째 넣으셨던 크리스탈 있죠? 예, 두 번째 넣었던 크리스탈로 돌려주세요. 모양을 이만큼 빼서 잘 보이게. 두 번째 넣었던 크리스탈로 나옵니다.
자, 안쪽으로 바짝 붙여서. 자, 그러면은 바깥쪽에 지금 네 개가 모였죠? 자, 여기다가 다시 크리스탈 하나 새로 넣어주세요. 크리스탈 하나 새로 넣으시고, 보시면은 지금 낚싯줄이 아까 이렇게 나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감아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손 모양으로 한쪽 팔이 완성이 되었죠? 예. 잘 잡아당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구가 두번돼 있는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예,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부분에 이것이 이쪽에 있는 낚싯줄이 타고 내려와서 오각형의 가운데 부위 바깥쪽 이쪽에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3mm 3개 넣었고 3mm 하나, 4mm 넣은 다음에 두 번째 넣었던 크리스탈로 돌아서 다시 하나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팔이 마무리 되셨으면 예, 다시 끈을 내려서 꼬리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돌려서 꼬리 뒤쪽으로 두 개를 다 모아주세요. 나머지 한쪽 팔다 하시고 꼬리 뒤쪽에서 여기서 다시 꼬리 만들어 줄 겁니다. 예, 지금 뒤에서 양쪽에 하나씩 만들고 뒤에서 타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 보면은 머리 있고 코 있죠? 코의 바로 뒤쪽이에요. 뒤쪽을 쭉 타고 내려오셔서 이쪽에서 이렇게 교차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내려오셨으면 여기서 3구를 합니다. 자, 가운데 쪽 말고 바깥쪽에 있는 줄에다가 크리스탈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넣은 그 크리스탈로 교차를 합니다. 만약에 줄이 짧으셨을 경우에는 아까 팔만 하시고 여기서 그냥 다시 새로 줄을 껴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다시 자, 이쪽에 위로 올라온 낚싯줄이 옆으로 한칸 통과하시고 옆으로 한칸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셨으면 지금 지나간 그 줄에 크리스탈을 하나 넣으시고 예, 먼저 있던 이쪽 크리스탈 있죠? 이쪽으로 교차를 해주세요.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차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꼬리의 그 안쪽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꼬리를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꼬리는 예, 밑으로 나온 줄에 크리스탈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습니다. 네 개를 넣고요. 지금 맨 처음 넣은 크리스탈로 통과를 해주세요. 자, 교차가 아니고 교차는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같은 방향으로 통과를 해주세요. 해서 끝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자, 바짝 붙이면 모양을 볼까요? 예, 이런 모양이 되죠, 지금? 이렇게 바짝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줄이 자꾸 나오니까 자, 옆에 지금 이쪽으로 나왔죠? 이쪽 반대쪽을 통과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크리스탈 어느 쪽인지 보이시죠? 이쪽으로 통과해서 바짝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올라오셔서 다시 몸체 쪽에 붙어 있는 맨 처음 오고했던 쪽, 그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돌려서, 예, 다시 지금 꼬리 만들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와주세요. 꼬리가 두 개거든요. 지금 두 개로 갈라지니까. 자, 이렇게 나오셨으면, 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꼬리 다시 하나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예, 똑같이 네 개를 넣어주세요. 크리스탈 4개를 넣어주시고, 아까 꼬리 할때
어떻게 했었죠? 예, 꼬리 할때네 개를 넣어주시고 제일 처음 넣었던 크리스탈로 통과를 했었죠? 예, 교차가 아니고 마주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교차가 아니고 예, 같은 방향에서 들어가면서 당겨줍니다. 자, 바짝 당겨주세요. 보시면은 꼬리 모양 손으로 잘 잡으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꼬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줄을 다시 돌려주셔야 되겠죠? 지금 통과한 줄을 자, 몸에 자, 꼬리 아까 할때 삼각형 만들었던 거 있죠? 이쪽에 바깥쪽으로 나와서 바깥쪽으로 나오시고 아까 여기 한쪽에 있던 거두 개가 서로 만나도록 낚싯줄을 모아주세요. 자, 낚싯줄을 모아서 두 줄을 서로 묶어주시면 꼬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줄을 서로 묶어주세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단단하게 묶어주신 다음에 남은 낚싯줄은 그냥 끊어버리지 마시고 옆에 다른 크리스탈을 지그재그로 통과해서 예, 직선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꺾어지게 통과를 해주세요. 직선으로 바로 가시면 보이기 때문에 보기 흉합니다. 예, 낚싯줄을 옆으로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하신 다음에 바짝 끊어주시면 됩니다. 10번 정도 지나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남은 낚싯줄은 바짝 끊어주세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물개 완성되었습니다.